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통부모교육대체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통부모교육대체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협의를 통해 4월 한 달 동안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대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시청이 끝나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놀이키트도 제공됩니다. 또한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에서 직접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재미재미 꾸러미를 무료로 배부하고 장난감 도서관 예약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부모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대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앞으로 센터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최민아입니다.